오늘은 고사성어 한 개를 한번 녹음해 보려고 그래요. 이세 교자는 세경즉절하고 이리 교자는 이공즉산이니라. 여기서 이는 써이자, 세는 세력, 힘세자, 교는 사길교자, 자는 사람자자. 그래서 세력으로서 사람을 사귀는 자는 세경즉절. 여기서 세경은 세, 힘세자, 경. 기울경자, 즉 바로즉자, 그 다음에 절은 끊을절자. 힘이 기운즉 곧 끊어지고, 이리교자 할때 써이자, 이득이자, 이득리자, 사길교자, 사람자자, 이득리자, 달공자, 곧즉자, 그 다음에 흩어질산자. 즉 이득으로서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이득이 다한즉, 이공, 이득이 다한즉, 즉 산, 흩어지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힘으로서 사람을 사귀는 자는 힘이 기울어지면 끊어지고, 이득을 보면서 사람을 사귀는 자는 이득이 다한즉 흩어진다라는 뜻으로서, 이걸로 이제 고사성어를 이제 속담으로 말하면, 정승집 개가 죽은 데는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은 데는 문상을 안 간다. 이거랑 일맥상통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어도 힘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웃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세력이 얼라이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이제 세력이 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의 세대를 반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고, 그 고사성어에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